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들 JDC 이음 일자리 참여자들의 인생 이모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세미오름 자연 속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이분들은 일명 오름 어벤져스 JDC 이음 일자리 오름 매니저들입니다. 봄을 맞아 오늘은 산책길을 정비할 모양입니다. 힘차게 화이팅! 친구 가운데 오름 매니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해보니까 자기 건강관리도 좋고 좀 자연과 버타며 노후를 즐길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예, 접수하게 됐어요. 예, 이게 오름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아, 오름 매니저가 좋더라. 그래서 한번 너 도전해봐라. 너는 아마 잘할 거다 해가지고서 도전해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름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 세미오름으로 출근하는데요. 평소 자연을 좋아해서 지원한 만큼 산책로를 가꾸고 탐방객을 안내하면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답니다.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내방객을 안내하면서 듣는 말이 오름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 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소셜미디어 PD들이 새로운 영상 작업을 위해 회의가 한창입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떠오르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이음 일자리가 바로 소셜미디어 PD랍니다. 직장 다녔을 때 약간 그 동영상 관련 업무도 좀 했고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소셜미디어 PD 힘드냐니 그거 뭐야?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에 제주도 그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들 홍보 영상 만들랑 올리려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졌죠? 제주 부성시장 왕 반갑소 의리 유행어도 맛깔나게 넣어가며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게 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찍다 보니 상당히 그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익숙해지고 해서 요즘은 조금 수월하게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촬영 장비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다루게 됐답니다. 드디어 고뇌의 편집 시간인가 보네요. 그래도 혼자가 아닌 동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힘이 난다는 소셜미디어 PD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까요? 사업이 끝나면은 지상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그 제2 동영상 작업을 한 그런 직업을 창출해내는 이런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몇 명이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그 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의 일자리 찾기를 돕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한선혜 씨는 이곳에서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일과 경험이 이 일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동안에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또 학생 상담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 조금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서 중장년 채용 정보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나 배선 쪽에 구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네. 뭐 젊은 분들을 찾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장년은 없어서 저희가 네. 한번 찾아보고 또 부탁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중장년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 많은 중장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지만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딱 알맞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일을 많이 만들고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의 작은 도서관. 이현신, 이상혜 씨에게 이곳은 다시 일하는 보람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일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서점에 관한 일이 없을까 해갖고 찾던 중 JDC에서 이음 일자리를 알게 돼갖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 이음이라는 일자리를 알게 돼서 제가 여기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도서관 사서일. 책을 고르고 읽어주며 만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의 인사 한마디는 자신감과 용기를 더 키워주었다고 하네요. 환자나 보호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는 위로도 하고 또 보면은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는 정말로 이 제가 자신이 감사해야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기들이 왔을 때 동화책을 읽어줄까요? 하면 애들들이 너 좋아요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다는 그 보람을 느낍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시절의 경험이야말로 중장년들의 큰 장점입니다.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꿈꾸게 하는 JDC 이음 일자리.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청정 자연과 사람을 잇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JDC 이음 일자리 파이팅!